날리는 선거 끝에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되면서 창원 성산이 진보정치 1번지. 통영 고성은 흔들리지 않는 보수 텃밭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정치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데이터 이슈 진시훈 교수님 그리고 김범진 교수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선의 총감독이었어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올 1월 달에 입당하고 난 뒤에 네. 당권을 잡고 보수 진영의 어떤 절대 대세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 배경이 보통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 제대로 된 리더가 없었죠. 네. 리더가 없다가 보수의 품격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후보, 네. 제대로 보수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로 아마 황교안 대표의 안정감 같은 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수의 기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도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 세 번째로는 신상품 효과죠. 황교안 대표 자체가 참신하죠. 네. 예, 참신하고 기존의 보수 정당에서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라든지 이런 네. 분하고 조금 차별성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이 세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번 보궐선거에 계속 모습을 또 드러내면서 열심히 그렇죠. 이런 모습도 보였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가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반사효과죠.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딴 실수가 있었고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 문제가 좀 심각했었고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7명 중에 2명이 결국 낙마했고요. 나머지 분들도 또 문제가 또 여러 네. 개 지적이 됐고 국민 정서와 안 맞는 해명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김의겸 전 대변인의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국민 정서에 상당히 거슬리는 문제였고 그 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 같고 그 반사이익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한 것 같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이번에 좋은 시그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황풍이 착시 효과다. 이런 평도 있기는 합니다. 2에서 6위를 기록한 대선 후보, 야권 주자들이 모두 다 야권 인사들이단 말이죠. 그렇죠. 국민들이 이낙연 지금 총리가 지지율 2로 나타난 걸 보면 알 수 있는 데서 네. 총리를 지낸 분들에 대한 국민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바탕이 되는 거죠. 두 분 다 총리 출신이네요. 두 분 다 총리 출신, 안정감이 바탕이 되는데 예. 네. 이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의 다른 주자들하고 달리 네. 아주 중도 합리적인, 중도 통합, 민생 실용적인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여권의 후보들은 다들 이념형이에요, 이념형.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황교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1, 2위를 이렇게 오래 기간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네. 지금 현재 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폄훼하려는 정도로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15%인데 5명 민주당 후보는 46%입니다. 그래서 31% 차이가 나는 거고 이래서 이제 이게 좀 착시 효과라는 얘기가 네.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한국당은 지금 황교안 대표밖에 안 보이고 다른 주자가 안 보인다는 거 이게 좀 큰 문제라는 거 보고요. 여의도 정치에서 광풍이 부는 데서 황교안 대표 3년 어떻게 버틸지 그렇다면은 만약에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럼 대타는 누군지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게 황교안이 무너져 버리면. 네. 황교안이라는 보수의 대표주자가 무너져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창원 성산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가 득표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그 당시에 강균 후보랑 돌아가신 노회찬 후보가 약 네. 10% 가까이 득표 격차가 나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불과 한 10개월 전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그 당시에 경남 도지사 선거와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서 지금 보수하고 진영이 거의 23% 많게는 한 30% 넘게 차이가 나졌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지금 불과 10개월 만에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창원선거는 어떤 현 정권을 대하는 PK 민심의 바로미터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P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한국당이 뒤지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계속 2대0으로 이번에 선거에 이길 줄 알았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정의당이 뒤집은 건 이번에 투표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한 2시간을 남겨놓고 네. 투표율이 8% 급등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분위기상 이미 치고 있었던 선거인데
동조를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정의당 쪽에서. 진보가 결집을 맞습니다. 했다. 맞습니다. 진보 네. 결집으로 가까스로 지금 초박빙 상태에서 가까스로 이긴 거지 이걸 뭐 황교안 대표가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없었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런 요인보다 인물의 능력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요즘 한국 정치에서는 우발적인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양진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상쇄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뭐 청와대 쪽의 네. 실언이라든지 또 한국장의 뭐 축구장 문제. 맞습니다. 네. 네. 오세훈 또 저 전 시장의 또 네. 그런, 예, 그런 좀 막말 발언도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예상치 못한 발언들에 의해서 선거가 상당히 요동치는 어찌 보면은 그 한국 정치가 아직까지는 제도화되고 안정화되어 있지 네. 못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한애국당이 나오지 않았으면 대한애국당이 800여 표가 저기 한국당으로 갔을 때고 그럼 그렇죠. 한국당이 어쨌든 이겼지 않겠느냐. 실제로 바른미래당 후보도 출마를 했고 또 뭐 대한애국당 후보도 출마를 하는 통에 가까스로 지금 정의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내년 선거에서 내년 총선에서 선거 구도가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시사점입니다. 아, 네. 선거는 대체로 구도가 70%고 인물이 20% 그리고 캠페인과 같은 어떤 그런 공약이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데 네. 보수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통합적인 구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질 수 있는 구도고 그리고 보수 쪽에서 통합적인 구도를 만들어내면 이길 수도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구도죠.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동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 그 보수 통합이 쉬울까? 예를 들어서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네. 그런데 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통일된 입장이 아니거든요. 오세훈 전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저번에 대표 그렇죠. 선정 네. 과정에서 강하게 제기를 했었고 전술적으로 대한애국당이 좀 자연스럽게 해체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대당으로 하는 거는 네. 보수대 통합은 대한애국당과 한국당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대한애국당보다는 네. 바른미래당의 바른당 계열에 있는 분들이 네. 예. 네. 바른정당 출신 분들이 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보수통합론이 앞으로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대한애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실제로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장 좀 시끄럽겠죠. 네. 시끄럽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거치가고 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년 총선까지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좀 더 길게는 3년 후에 대선까지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예측입니다만은. 일단 뭐 산 넘어 산인데요. 네. 일단 앞에 있는 동산. 근데 동산도 만만치 않은 동산입니다. 이제 김학의 사건. 네. 당시에 장관이었고 김학의는 이제 차관 아니었습니까? 뭐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라 그러는데 그걸 믿을 국민들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인지하지 못했다면은 그건 무능의 표현이고. 근데 또 박영선 의원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이고 네. 일단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산을 넘어야 되고 지금 또 이 KT의 부정 취업 문제 김성태 의원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실업 상황이 이게 안 좋은데 여기서 또 이런 문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그 앞으로 3년간은 험난한 길이죠. 그런데 큰 변수는 무엇이냐면 바람이거든요. 네. 이렇게 우발적인 사건, 휩쓸리면서 벌어지는 그 바람이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총선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황교안 체제. 뭐,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하기 어려운 게 한국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저는 3년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일단 보수층 내에 지금 황 대표를 견제하거나 황 대표 대안으로 제시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없다는 말씀이죠. 뭐 그런 정도가 나올 정도니까요. 어쨌든 당내에 어떤 지금 네. 분위기가 있냐면요. 네. 황교안 대표가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됐고 네. 그다음에 또 과거의 보수 리더들이 갖지 못했던 어떤 품격, 네. 보수층에서 바라던 어떤 그런 리더가 출연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황 대표를 어떻게든 흔들지 말고 지지해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생기지 않거나 생기거나 아니면 뭐 정말 다른 보수층이 괴멸을 당할 만한 큰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황 대표 체제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보수층이 약진을 한다거나 혹은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드러내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 가려면은 네.
지금과 같은 이 수구일변도, 이 극우일변도 포지션 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포지션 가지고 갔을 때는 40% 이상의 30% 중반대 이후에 이 지지율을 얻기는 상당히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보수가 이 합리적 보수, 그 다음에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보수로 이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재조정해야지만이 이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겠다. 그게 가장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 대표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지 뭐 저희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3 보궐선거 뚜껑 뭐 열어보니 뭐 여야 모두 정말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거표는 그는 뭐 면하긴 면한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입니다. 3월 넷째 주에 비해서 3%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조금 성급하겠죠? 레임덕 이야기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3년차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에 내놓은 공약은 성과가 없고 정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또 동력을 잃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심은 네. 이반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레임덕에 들어가는 그런 충분한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게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네. 아니라고 또 딱 그렇게 잘라서 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레임덕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겠다. 네. 지금이 그래서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 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레임덕의 시작을 어디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은 이 핵심 지지층이 붕괴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게 지금 40%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40%가 붕괴되면 확실히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핵심 지지층이 한 30% 중후반으로 보면 지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추락하느냐 그 곡점에서 예. 있다. 예, 네, 이렇게 예. 이번 4.3 보궐선거가 아주 중요한 아주 변곡점이었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인사 참사에 대한 인적 쇄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국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 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진짜 나서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매운 예방주사 맞았다. 자,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적인 부분. 저는 일단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탕평책을 좀 써야 되고요. 네. 널리 인재를 중용해야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정치를 이제 좀 포함의 정치를 해야 된다. 넓은 정치를 해야 되고 권력을 나누는 정치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80% 지지율 그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상당히 감동의 정치 아니었습니까? 네. 배제하지 않는 정치, 네. 나누는 정치 이런 것들을 좀 통 크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청와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레임덕이든 민심 위반 현상이든.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고 이번에 오히려 결과가 3% 올라갔다. 정신 못 차립니다. 네. 네. 지금 실제로 심상정 후보표를 합치면 약 한 장원 성산에서 5% 가까이 빠진 거죠. 빠졌는데 네. 지금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지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인식이 이 정도면 이거 뭐 지금 내년 총선의 결과는 어찌 보면 좀 뭐 명약관할 것 같아요.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는 비판. 청와대가 그 전혀 지금 어떤 예. 국민의 눈높이를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네, 처방을 내려야 된다 말씀이시네요. 국민의 눈높이를 일부러 안 읽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러 안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 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네. 정권의 붕괴 내지는 뭐 레임덕의 시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핵심 지지층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요 정당 지지도 새로 나온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민주당은 4월 첫째 주 들어서 한 2% 정도 올라갔고요. 예, 자유한국당도 한 1% 올라갔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정의당은 한 1% 오히려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도 말씀드리기 전에 여론조사 문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저 서양 속담에
갤비지 인, 갤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이랑 네. 매주 나오는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도 네.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정의당 후보가 네. 약 뭐 작게는 9%, 많게는 12% 차이 나는 걸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뚜껑 열고 보니까 초박빙이었어요. 막판에 2시간 정도 저 투표율이 급상승하지 않았으면 졌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민심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리 이렇게 잘못된 여론조사를 계속 발표하게 되면 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편중현상. 네. 사람들이 아, 어차피 우리 후보 안 되니까 안 찍을 거고 되는데 찍는 경향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자꾸 잘못된 여론조사. 실제로 나가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도가 형편없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50% 가까이 나와요? 민주당, 이번, 방금 도표에서 본 민주당과 한국당의 여론조사도 좀 문제가 있다고. 도저히 인정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대통령이나 지금 저 집권 여당이 하는 행태가 지금 어떤데 오히려 당 지지율이 오릅니까? 네. 김범준 교수님께서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자체를 뭡니까? 예, 시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예, 교수님 정리 말씀해 주시죠. 여태까지 그 여론조사 자료를 가지고 저랑 매주 만나오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그걸 부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오차범위 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크게 뭐 이걸 가지고 네. 의미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반영이 안 된 건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래서 모든 걸 총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수치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의미를 네. 찾을 수 있는데요. 선거가 말입니다. 선거가 민심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예요. 네. 지금 이번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아예 후보도 못 냈습니다. 후보도 못 냈고 심지어 후보 낸 기초원 선거에서도 텃밭인 호남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네. 어떻게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요? 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오차범위 내라고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또 여론조사들도 있을 테니까요. 예,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같이 놓고 또 다음에는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